후배 교사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조언했을 때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다니 두 번 다시 조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하는 방법이 있나요? 직접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습해 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요. 젊은 후배 교사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권하기 전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요. 통센 생각 샌드위치 전략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쉽게 말해 칭찬을 전제로 먼저 깔고 후배 교사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살짝 언급하고 다시 한번 칭찬으로 포장하는 전략이에요. 그랬을 때 지적이 아닌 칭찬을 받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올라가서 문제 해결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